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3권 2편 첫째 이야기, 장대 위에 달린 뱀. 아론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걷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번 더 옮겨가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40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모세 이외에도 장막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이후에 수많은 소년 소녀들은 억지로 살 수밖에 없었던 뜨겁고 메마른 광야에서 다 어른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세월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을 고대하면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세월이 왜 그렇게도 천천히 지나가는지요.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날수록 애굽에서 나왔던 어른들은 하나씩 둘씩 죽어갔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40년은 끝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35년, 36년, 37년, 38년. 드디어 끝이 다가왔어요. 이제 2년만 더 기다리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실망이 닥쳐온 것이었어요. 그들이 다시 길을 떠날 때 예정대로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홍해길로 쫓아서 에돔 땅을 둘러 남동쪽으로 여행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정말 너무했어요. 그들은 홍해라면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었거든요. 가능하면 가장 가깝고 빠른 길로 가나안에 가는 것만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만 해도 그들은 속이 상했어요. 성경은 그들이 길 때문에 더욱 낙심했다고 말했어요.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을 지나쳐 가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터뜨렸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잠시 동안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일이 터져서 모든 사정은 달라지고 말았어요. 광야의 사방에 독사들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독사들이 점막이고 이불이고 마차고 밥그릇이고 할 것 없이 슬금슬금 기어다녔어요. 사방이 뱀천지였어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서 죽어갔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제대로 밥을 먹거나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뱀들을 처치할 길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견디다 못해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은 정말 이상한 것이었어요. 그분께서는 어떻게 뱀을 없애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야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나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드디어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어요.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날 것이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장막에서는 곳곳마다 다 나왔다! 살았다! 하는 기쁜 외침이 들려왔어요. 놋뱀을 보기만 하면 죽어가던 사람이 신기하게 낫는 것이었어요.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팔에 안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 아들 때문에 근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아이의 병은 너무도 위독했어요. 뱀에 물린 상처에 독이 점점 퍼져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몇 분 후에 그 아들이 죽을 것은 뻔한 일이었어요.
그 여인은 아들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게 하려고 온갖 애를 다 썼어요. 아가, 쳐다보기만 하면 돼. 한 번만 쳐다봐요. 응? 어머니는 미친 듯이 소리를 쳤어요. 뭐? 뭐를 보는 건데? 불쌍한 아이는 힘없이 말했어요. 저 뱀! 구리 뱀! 저거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어! 그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픔은 사라졌어요. 그가 쳐다본 즉시 고침을 받은 것이었어요. 장막 곳곳에서 이런 광경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매우 필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해준 것은 노뱀이 아니었거든요. 결코 노뱀이 아니었어요. 노뱀은 단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노코끼리나 노염소일지라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생명을 건지게 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랫동안 이 노뱀을 간직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참뜻을 잊어버리게 되자 그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신이나 되는 것처럼 거기에 향을 피우기까지 했어요. 수백 년 후에 선한 왕 히스기야가 그것을 깨뜨리며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사실이었어요. 노조각 자체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수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받아온 것이었어요. 그 약속은 지금도 든든히 세워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년, 소녀들의 것이기도 해요. 만일 오늘 여러분이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 옛 뱀에게 물리게 되면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돌리세요.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고쳐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용서해주는 능력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